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주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신비를 아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성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도 동본이므로 아버지 안에도 계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도 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본이잖아요. 그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호 포괄하고 관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포괄하고 또 그대로 또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알고 계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그죠? 그다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포괄하고 관통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의 존재 방식이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신성은, 성자의 신성은 성부와 성령을 다 포괄하고 관통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들이 믿어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아버지와도 상호 내조를 하시고 우리와도 상호 내조를 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를 그려 보시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밑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본질 직관하게 되죠. 지금 현재는 본질 직관이 불가능하지만 천국 가면은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본질 직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본질을 직관하면은 매일매일 아버지에 대한 그 크심,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위대하심,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걸 깨달을 때 찬송하지 마라고 해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저 크신 하나님이, 저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저 크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응?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천국 가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한다 그랬죠?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에서 뭐 12선녀하고 70명의 뭐 무술이들하고 놀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신령한 나라고 찬양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직관하는 나라죠. 오직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집합이고 공집합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독단적이다 그러지만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석가모니나 성모 마리아나 뭐 마호메트나 이런 걸 끼워서 만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이고, 말세가 되면은 많은 그리스도와 많은 구원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단들이 막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막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에 옛날 초기에 있던 그 어떤 박모 장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모, 뭐, 자기까지 이모, 뭐, 총회장이라는 사람까지 다 보면은, 다 자기를 그 아버지와, 우리를 아버지와 아버지를 자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자꾸 예수를 빼고 자기를 갖다 집어넣는데, 그런 거 가면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하셨죠. 예수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그 존재론상 신성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아니하였으므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해요. 신성을 지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교주라는 것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고 종교 천재라고도 할수 있겠죠? 종교 천재. 사람들 나이금 자기를 믿게 해서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자기 안에는 영생이 없어요. 자기 안에는 죽음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다 멸망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단이 왜 있어야 되느냐? 택자가 아닌 불택자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단들의 미혹되게 하시고 3단들에 속게 하셔가지고 다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를 가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아버지와 하나 될수 없기 때문에 그 체인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주들이나 보통의 인생들은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상호 내주가 없이는 아버지를 만나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성부가 내주하는 유일하신 독생 성자로서 인성을 입으셨으므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신성이 있어야만 우리를 아버지께로, 신성의 본체가 되신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신성이 없고 인성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인성만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성을 가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 천재들도 많이 나타나고 정치적 메시아들도 많이 나타나지요. 군사적 메시아도 나타나고 사상적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낙원을 주겠다 그랬죠. 북한의 김일성이도 지상 낙원을 내가 여러분에게 주겠다 해서 우리 민족의 반을 이끌고 공산주의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 저 나라가 여러분 보기에 지상 낙원 같이 보입니까? 자기 혼자 또 공산당 한 2천명 위에 있는 한 2천명 정도가 저 2천만 명 이상 되는 우리 동족을 한 손에 꽉 부여잡고 자기 종으로 부려먹고 있고 모든 여성들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민들과 국민들을 자신이 재산을 축적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지요. 우상화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말 우리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에서 출발한 종교예요. 무에서 출발한 종교가 불교, 힌두교고 물질에서 출발한 종교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커뮤니즘 같은 게다 거기서 출발해요. 창조주의에서 출발 안 하면은 창조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물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유물론이에요. 오직 물질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밖에 없고 물질을 만드신 창조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만 공유하고 나눴으면 인간의 마음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교나 힌두교는 무에서 출발한다. 그 사상이다. 그래서 무에서 출발하니까 무로 돌아가는 걸 해탈이라 그러고 니르바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정말로 인간이 무에서 출발했느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원숭이나 침팬지나 오랑우탄에 선조, 후예가 이렇게 될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복된 줄 아시고 부지런히 예수 믿기를 바래요. 그리고 누구라도 구원의 방식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무한한 생명과 지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산다. 예수님을 가족 가운데 끼워놓고 위에는 아버지가 있고 밑에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생명은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영생, 구원. 그럼 확실한데, 근데 이 지혜나 은혜와 축복은 그래도 완전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셔도 인간들이 잘 받지를 못하고 또 받아봐야 타락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저해요. 물질을 막 쏟아부어지면 그거를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쓰면 다행인데 당장 탕자처럼 돼가지고 육림의 쾌락을 쫓아서 희락락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실 때 주저흔이라는 게 남아요. 주저하시는 거지.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조금 줘본다고. 근데 조금만 줘보면 벌써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옷 바꾸고 부인 바꿀 생각을 하고 자빠졌으면은 그뭐더 좋아야 뭐 하겠어. 멸망 가고 타락으로 가니까 차라리 물질이 없는 게 낫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지혜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잘 줍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살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가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고 해가 빛나는 삶을 살죠. 거기서도 예수를 통하여 삼위일체를 통하여 직관하며 본질 직관하며 사랑의 본질이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가 에센스 인투이션 하나님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가 생각해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찬송도 있죠. 그 본질을 직관하면은 찬송하면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열매,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의 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셨지만은 행로에 권하여 쉬기도 하시고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는 완전한 인성을 지닌 분이었죠. 성경의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사람임을 증명한다, 그죠? 아까는 요까지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녔지만 죄는 없어요. 인간처럼 육신 안에 죄가 박혀 있지 아니하며 그 본성상 아담의 죄책이 전이되거나 오염이 전가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본이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본임을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요 위에 다시 한번 볼까요? 설명이 조금 어렵나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하는 인격 안에 가졌는데 그 인격 안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동본이고 인성은 우리와 동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중보기도라는 걸 못하게 하잖아요.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를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가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해서 대표권을 행사해야지. 나라의 대표권도 아닌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그 외교 문서에 서명하고 하면 안 되죠. 그와 똑같이 중보기도보다는 그래서 남을 도우는 도움기도다 또는 뭐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합심기도다 하는 표현이 좋겠어요. 중보는 중보자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성이고 우리는 인성인데 이 사이에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교통이 이루어진다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유일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고 초대교회에서는 가연설을 주장한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전제되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건 거짓되다. 가짜로 나타난 거다. 실제로는 영이다 해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하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은 육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철학을 대조하여 보면 예수께서 육을 입는다는 것은 불정한 육체를 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육체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만 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가연설 주장자들은 예수께서 육을 직접 입은 것이 아니라 육으로 보여질 뿐이었길래 육을 입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경계했어요. 가연설을 그렇게 보인다 해서 도케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연설은 가짜로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현. 사람의 모양으로 잠시 이 세상에 나타난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거짓 사상이 입고 오신 겁니다.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로 지목을 하는 정도로 큰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나 플라토닉에서 육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그 사상 자체가 왜 기독교 사상에서 부인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다 좋았거든요. 육을 입은 사람도 보기에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더럽다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스토이시즘이나 고행설이 나오는 거잖아요. 육을 죽여야만 영이 살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임을 증거해요. 비록 그가 신성이 결합된 하나님이시지만은 태중에서 10개월을 지낸 후 출생하는 인성의 법칙을 따라서 따랐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신성은 부인하고 인성만을 강조한 것도 거부되었죠. 예수님은 이미 육신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본성을 상실하였다는 것도 공교에는 수납하지 않았어요. 유키테스가 말한 반신반인설도 부인되었어요. 유키테스는 예수님이 사람 되실 때 신성 반, 인성의 반이 뭉쳐져서 결합됐다 해서 결국은 그도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중에 있는 동안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고 모든 유대인으로 하여금 고향의 관청에 들려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죠.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므로 예루살렘에 가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예루살렘에 가야 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이는 미가 선지자가 미리 보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즉 별들의 징조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본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과 같은 광명체들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하늘의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찾아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준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러 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 이 정도 보면은 예수님의 어느 정도 출생에 대한 이야기죠.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다. 예루살렘 가서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할례 행할 때 굽빈자의 예물 그리죠. 상류층은 소로 드리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로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예, 비둘기로 아주 싼 비둘기로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예수님은 비둘기를 가지고 간 걸로 봐서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예, 출생을 한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후 8일 만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러 가는 길에 성전에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는 시몬과 안나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누군지에 대한 예언이 뭐죠? 원수를 제거하고 원수 마귀를 없애고 원수 마귀의 머리에 타격을 가하고 이스라엘과 온 백성을 구하는 메시아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몬은 나이가 많은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계시와 지시를 받았다가 결국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안나도 나이가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가 누군지를 전해주는 그가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뭐 신성과 인성의 결합 이런 것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지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말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